안녕하세요. 오늘이 추석 날인데요. 차례를 지내고 차가 밀릴 것 같아서 하여튼 잽싸게 올라왔습니다. 올라와가지고 오늘 날이 상당히 맑고 햇볕도 쬐고요. 8월 한달 내내 비가 오고 며칠 전에 태풍 힌남노가 왔을 때 여기가 충남 예산이고요. 그러니까 한 달하고도 한 열흘 정도, 약 40일 정도 중간에 하루나 이틀 정도 비가 안 오고 그 나머지는 비가 계속 왔어요. 그리고 일부 한 일주일 정도는 하루에 300ml씩 계속 왔고요. 여기가 이제 물을 너무 많이 머금어가지고 완전히 이쪽은 그냥 막 늪입니다, 늪. 물이 빠지질 않으니까 계속 와가지고. 제가 이거 마이트케이, 응애제거제, 마이트케이를 이전에 한번 이게 언제, 7월 15일 날 설치를 했네요. 7월 15일 날 이거 제가 사가지고 온 거예요. 그때도 한번 올렸어요. 마이트케이를 60개짜리 한 박스 아주 사왔습니다. 60개짜리를 사가지고 와야 이 안에 요 칼하고 설명서 같은 게 들어있고요. 이렇게 생겼어요. 요거, 요게 이제, 저, 마이트케이가 지금 이게 나오기 전에는 그러니까 개미산이나 뭐 속살만이다 이런 거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은 응애제거제 많이 있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불편한 방법들을 개선을 해가지고 이게 겔 타입으로 개미산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비닐봉지를 뜯어버리고, 단상 같으면은 그 보통 뚜껑 열고, 개포 벗기고 소광대상 위에다 놓고, 개상도 마찬가지요. 근데 저는 오늘 그렇게 설치를 하지 않고요. 이제 전부 지금은 다 개상에다 올라가 있다고요. 그래서 여기다 놓지 않고 개상 뚜껑만 열고 단상 위에 격광판이 있거든요. 격광판 위에다 올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전에는 그리고 이렇게 종이를 넣었다고요. 여기서 이제 마이트케이를 투여를 해가지고 응애가 죽으면 밑으로 떨어지면은 그거를 나중에 태우던지, 제가 지난번에 현미경으로 관찰해서도 올렸어요. 그래, 이때 당시에는 나중에 내가 그 결과까지 올렸지만 응애가 여하튼 한 마리도 없었어요. 왜 그런지. 물론 응애가 없다는 걸 믿을 수가 없다고 다들 그러시는데, 어쨌든 없었어요, 지난번에는. 지금도 응애는 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제가 소비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지금 석고병하고 소비소충이 아주 그냥 막 만발을 해서 요새 굉장히 고생을 했고요. 지금 소비소충이 막 잔뜩 있는 그 소비, 석고병하고 소비 있는 거는 지금 따로 약제 해가지고 물속에 담궈 놨고, 내일쯤 꺼내서 다시 결과를 올릴 예정이고요. 오늘 제가 한 박스 사다 놓은 게 있으니까 마이트케이를 오늘 또 투여를 했어요. 자, 요게 마이트케이입니다. 이렇게 칼로 뚜껑이 비닐봉지예요. 그 비닐봉지를 우려버리고 이런 식으로요. 요걸 원래 위로 가게 놔야 돼요. 그때 당시에는 밑으로 가게 놓은 이유는 한창 더우니까 개포로 안 덮었다고요. 개포 여기 그물망, 폴리포리스망만 덮어줬는데 여기 위로 해버리면 요게 다 위로 다 날아가 버리고 휘산돼서 볼통 안에는 응애가 안 죽잖아요. 그래서 내가 뒤집어 놨던 거고요. 원래는 위로 놔야 되고, 이게 강군이면은 이렇게 놔도 상관이 없어요. 이 강군이면은 이렇게 놔도 벌들이 요거 있으나 마나 뭐 투명 인간 같이 막 돌아다녀요. 이 약군은 벌들이 한 마리도 안 보여요. 쫙 구석 어디로 도망가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강군이냐 약군이냐에 따라서, 아주 약군에는 이렇게 하지 말고 뚜껑을 완전히 벗기지 말고 칼집만 내서 그냥 넣는 게 좋아요. 조금만 나오게 냄새가. 오늘 저는 완전히 다 뚜껑을 제거를 했습니다. 제거를 하고 지금 요런 지금 요런 이거는 예전에 했던 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예전에 했던 거고. 자, 오늘은 이런 식으로 했다고요. 자, 소리를 줄이겠습니다. 지금 여기 저 개상이 다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 개포를 벗기고, 여기 이제 프레쉬로 밑에 그 사양액을 다 먹었나 안 먹었나 이런 것만 이제 확인하는 거고, 지금 저요 마이트케이를 요그 마이트케이를 사면은 그 속에 요 칼이 하나 들어 있어요. 그거 아니면 그냥 문구 칼로 잘라도 되고요. 이렇게 딱 오려 가지고 이거를 여기다 이렇게 올려 준다고요. 이렇게 올려 주고 개포를 그냥 덮고, 자, 요 마지막 중간쯤에 말고 마지막 부분 한번 보여 드릴게요. 지금 벌들이 지금 많이 성운 비행을 하는데요. 지금 이제 삼각대 설치했던 스마트폰을 떼 가지고 이제 온 겁니다. 여기
저는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고요. 여기가 이게 지금 주정 냄새가 많이 나요. 나는데 그래도 이제 벌들이 그래도 개상에 좀 들락날락 하더라고요. 지금 개상에 소비가 많아서 원래는 이제 개상에다가 이 사양기를 넣어주고 단상에는 안 넣었었거든요. 그랬더니 사양액을 안 먹더라고요, 또. 그래서 도로 밑으로 사양기를 밑으로 내렸어요. 그리고 일종의 자동 사양기를 지금 주문을 했는데 아직 안 왔어요. 오늘이 추석 날이잖아요. 추석 지나고 올 거고 지금은 사양기가 밑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후레쉬를 비춰가지고 여기 있잖아요. 반짝반짝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양액이 남아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사양기를 안 쓰려고 하는 이유가 너무 벌이 많이 빠져 죽어요, 사양기 속에. 안 그래도 벌이 숫자가 적은데 거기서 그냥 벌이 다 빠져 죽으니까 사양기에 나중에 세척하느라고 한번 뒤집어 이제 꺼내 보면은 무진장 나옵니다, 벌. 그러니까 이 사양기가 그래서 이제 요즘 나오는 자동 사양기는 벌이 빠져 죽지 않게 많이 연구는 하는데 저는 아예 사양기를 안 쓰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소문 사양기라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소문에다 집어넣어가지고 벌들이 물 먹듯이 급수기 같이 물 먹듯이 먹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주문을 했는데 아직 안 왔고요. 오늘 지금 요거는 이제 스마트폰을 옆에다 놓고 벌통 뚜껑 개포 닫고 이렇게 하는 거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40년 전에도 양봉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40년 동안 전혀 양봉을 하지 않다가 40년 만에 올해 양봉을 새로 하는 거고요. 5월 5일 날 제가 벌두 통을 사가지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6월 초순까지 한달 남짓한 기간 동안에 일단 11통으로 늘렸었다고요. 근데 여기가 이제 충남 예산이라는 곳이 사과의 고장이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과가 이제 농약, 과수원들이 많으니까 농약을 많이 쳐요. 그래서 이제 벌이 많이 죽어가지고 지금은 6통으로 줄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이제 마이트케일은 이제 설치를 했고요. 오늘이 9월 10일이잖아요. 이제 9월달, 10월달, 11월달. 지금 촉박하다고요. 빨리 응애가 있으면 응애 제거도 하고. 제가 비큐어 액을 투여를 해가지고 석고병은 약제를 많이 투여를 했어요. 요게 비큐어 액이에요. 요게 비큐어 액이고. 이게 석고병 약인데, 석고병 예방 및 치료, 그리고 꿀벌 진드기 확산 방지까지 된다고 일단 나왔더라고요. 응애 뭐 제거는 안 되지만 방지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지금 5%를 만들어 가지고 치료용 5%를 만들어서 아주 분무기로 분사를 해줬다고 소비에다 벌이 붙어 있는 채로 분사를 해줬는데 어쨌든 비큐어를 해서 이제 석고병은 치료를 좀 됐는데 여기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소비소충이 제가 이벌이양 관리를 잘못해서 그래요. 이거를 이제 한 40년 동안 이제 양봉을 안 했으니까 40년 전에는 양봉을 했더라도 40년 만에 이제 다시 양봉을 하는 얘기니까 양봉에 대한 기본 지식은 가지고 있지만 사실 초보 양봉이나 마찬가지라고요. 그래 소비를 빈 벌통에 넣어서 그냥 놔뒀어요. 양쪽에다 장마철 내내. 그러니까 이제 제가 나이가 들어서 그러는지 며칠 안된 걸로 생각했는데 장마철 한 달이 다된 거라 아차 싶어서 뚜껑을 열어보니까 곰팡이도 엄청나게 생겼고 소비소충이 얼마나 생겼는지 제가 소비소충에 대해서도 올렸어요. 소비소충 막 징그러운 벌레, 애벌레, 배추벌레 같이 생긴 거뭐 토치램프로 태우고 지금 이제 소독까지 다 했는데요. 어쨌든 그래서 소비소충하고 석고병은 제가 치료가 지금 100%는 아니더라도 99%는 일단 치료를 했어요. 그런데 응애는 뭐 그걸로도 된다고 그러지만 응애는 없지만 그래도 오늘 응애 제거제를 한번 투여를 한 겁니다. 이건 응애 제거제는 오늘 지금 오후에 지금 몇 시입니까? 지금이 3시 5분이죠. 3시에 투여를 했으니까 오늘 하루 지나면 냄새 딱 없어져요. 내일 꺼내도 되고 한 모레 이틀 정도 있다 꺼내라고 그러는데 제가 지난번 쳤을 때 처음에는 냄새가 엄청납니다. 강구는 상관이 없어요. 강구는 요걸 막 그냥 거기다 뒤집어 엎어놔도 뭐 있으나 없으나 막 신경도 안 쓰는데 약구는 아주 멀리 도망을 가고요. 이 냄새가 상당히 이제 독합니다. 꼭 파스 냄새 비슷한데
그게 한나절 지나니까 냄새가 싹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설치를 하고 한나절 정도의 약효가 이 응애를 완전 제거를 하고, 그다음 한 이틀 있다 꺼내라는 거는 약효가 조금이라도 남아 있을 수가 있으니까 한 이틀 더 있다 꺼내라 이런 뜻이고요. 한나절이면은 여기도 다 비싼 데서 응애는 다 잡힌다. 저는 그렇게 봐요. 제가 지난번에 보니까 한나절 지나니까 뭐 냄새가 거의 안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나절 지난 후에 이걸 코로 내가 냄새를 맡으니까 그 영상을 지난번에 올렸거든요. 그때 어떤 분이 이 독한 약재를 코로 냄새를 맡는다고 다른 사람들 그렇게 할까 무섭다고 올렸는데, 냄새가 안 나기 때문에 내가 코로를 대고 냄새를 맡아본 거예요. 그래서 압니다. 한나절이면은 약효가 딱 나가고, 그 다음에는 약 냄새가 거의 안 나더라. 저는 그래요. 이게 뭐, 개미산을 만드는 사람도 아니고, 마이트케이를 만드는 사람도 아니지만, 이 벌에 관한 약들은 이게 농도가 지나면은 다 죽는다고요, 벌이. 벌은 안 죽고, 해충만 죽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 냄새를 맡아도 벌이 안 죽는데 사람이, 물론 뭐, 해롭지 않다는 뜻은 아니지만, 제가 그 냄새가 지독하게 나는 걸 코로 맡았겠어요. 하루 지났으니까 냄새가 나나 안 나나 확인해 본 거죠. 그리고 오늘도 내가 맨손으로 했는데, 원래 이거 장갑을 끼고 하고, 아주 그냥 고무장갑을 끼고 하고, 뭐 아주 방독면까지 쓰고 할 정도로 그렇게 위생에 철저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저는 뭐 그냥 털털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했고요. 일단 마이트케이를 투여를 했고, 이거 그리고 밑에 종이를 안 깔아준 이유는, 내일 모레쯤 이거를 이제 하나씩 빼내가지고 벌통을 이제 교체를 해줄 거예요. 새로 소독한 깨끗한 벌통으로. 이 마이트케이를 설치를 해서 응애 제거를 하지 않더라도 벌통 밑바닥이 여기 이제 화분을 계속 투여를 해준단 말이에요. 화분떡 가루, 뭐벌뭐 주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벌들이 세력이 엄청나게 많으면 밑은 깨끗하다고요. 항상 청소를 하는데 아직 그 정도로 세력이 크질 않다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이렇게 놔두는 거고요. 벌이 지금 한 5매, 6매까지는 늘어났는데 지금 더 늘려야 되거든요. 아주 그냥 만상군이 될 정도로 늘려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늘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결과는 한 며칠 후에 벌통 교체하면서 다시 촬영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